안녕하세요. 머니 앤더 시티의 김노향. 네, 송승현입니다. 이거 뭐 매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네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네. 박영선, 김진에서 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집중 분석해 드렸었는데, 네. 그때 대표님께서, 아니, 하려면 양당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로 저희가 네. 미처 야당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하지 못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네. 바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다행입니다. 네. 뭐 막 끌어오르는 것 같은데? 네.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오늘 제가 그 오세훈 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 단지들 동향들 보니까 그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후보 당시에 재건축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겠다라는 그 시그널이라든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내담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역시나 이런 기대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도 나타났는데요. 3월 2일 날짜를 보니까 23억 2천의 실거래가 신고됐던 강남구에 있는 그 유명한 단지죠. 음마아파트가 현재는 호가가 25억 5천으로 올라간 상황이 되고요. 결국 이 값을 보면은 한 달 새 호가가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의 수치를 보면 거의 폭등에 가까운 그런 수치로 잡혔고요. 또 같은 단지 76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지난달 22억이었는데 22억과 22억 4천의 실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현재는 호가가 24억 3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호가라는 거는 시장에서 일정한 기대감을 담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송파의 잠시 5단지 82제곱미터의 그 실거래가는 3억 5일에 26억 그 8,10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 같은 면적 호가가 최고는 현재 28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뭐 3억이 올랐다가 또 다시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 공약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호가는 사실상 그 심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 같은 집값 상승 현상이 통계로도 나타난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준공 20년 차 이상의 노후 아파트 값이 올 들어 1.27% 올랐고요. 같은 기간에 신축 5년 이하의 아파트 가격은 0.7%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 가격이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은 강남 3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보면은 사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가 덜 올랐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그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이런 재건축 사업이 큰 몫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민간과 공공에서도 서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뭐 시장에서 어쩌면 뭐 장사하겠다라는 그런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시장을 관망을 하고 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조합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민점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공급이라는 게 특히나 이 신규 공급이라는 게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는데 저는 공급이라는 게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한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향후에 공급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 기대감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공급보다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자산시장에서 본다면은 공급 부족보다는 매물 부족이 더 좀 시장의 안정을 기여하는데 어떤 그 뭐 좀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져야지 이 뭐 집값의 안정에 조금 더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이전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예. 어쨌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던 상황이에요. 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됐고요. 네. 그리고 공공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민간 재건축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죠. 네. 지난해 6.17 대책에선 초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할 때 입주권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오 시장이 그 서울시장 후보 당시부터 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 해왔었어요. 자기가 당선만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네,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그 오 시장도 그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네. 동의를 받아서 법률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강변의 35층 층수 제한 규제이죠. 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국회 300석 중에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110석 중에 10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 시장에게는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이 뭐 지금까지 뭐랄까요, 부동산 정책을 수립을 하면서 집값 안정이나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본인들의 생각을 낮추고 시장에 또는 뭐 현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그 규제 정책 때문에 사실상 공급 부족이라는 그 메시지가 패닉 바잉을 만들어냈고요. 또 지금과 같은 이런 개발 이슈가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업 마케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뭐 어떤 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또 다른 패닉 바잉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 증폭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나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말은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현실 가능하지도 못하고 이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방송에 출연해서 일주일 내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례 조례 개정이 되려면은 2,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서도 서로들 그 공약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해 할 겁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규제 방법도 고민을 하고 한다라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특히나 야권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집값을 잡겠다라는 생각들, 뭐 정책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특정 지역들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이제는 주거질 개선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서 좀 맞춤형 공급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뭐 건설업계에서는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정하게 그 후분양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주거 품질이나 환경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 여론은 아이러니한 것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그 결과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단 말이죠. 예. 그동안 집값이 폭등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했었는데, 현재는 또다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부동산 심리가 자꾸 시장에 반영이 되고 거래 가격을, 호가를 이제 높이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잠실 주공 5단지를 다녀왔어요. 네. 예, 대치동 음마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이잖아요. 현재 음마와는 다르게 조합은 설립이 된 상태인데 여기 조합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합 설립이 되고 재건축 절차를 잘 밟아서 이제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건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호가가 2, 3억씩 뛰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아무래도 인허가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아니 이렇게 호가를 올려버리면 우리는 집값 오르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다. 이사를 원한다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옆집은 수돗물도 안 나온다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매물 내놓고 이렇게 호가 올리지 말고 우리는 집값 오르는 거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제발 재건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번에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폭등하는 것도 폭락하는 것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거래 시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머니앤더시티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